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평양 24시는 북한에서 오신 최고위급 노동당 간부 리정호 선생의 증언에 의해서 최재형이가 왜 북한의 간첩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이 한다고 하는데 특검이라는 것은 최재형과 그 주변의 인간들, 그 세력들이 누군지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최재형의 공작에 피해자가 된 김건희 여사를 특검한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 자, 이런 주장들을 해오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니정호 선생의 말씀, 이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북한 정권이 캐나다와 미국, 미주 지역의 정교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 방문을 이제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북한 내부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면서 이들에게 이제 돈을 뜯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미국의 정보라인, 그리고 미국과 연계된 대한민국의 정보 습득을 위해서 일부 목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여성 을 이제 붙여가지고 용는 방법. 두 번째는 원을 뚫는 과정에서 비리가 나오게 되면 그걸로 이제 욕고가지고 하는 방법. 그리고 북한에 와서 각 가지 혜택을 주면서 여러 가지 이념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용는 방법.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이런 인간들이 북한의 간첩으로 이제 전향이 되는 것이죠. 최재용이가 이만갑에도 나오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공격수 중에 하나인 이준석이를 찾아가가지고 농간질을 하고 또 김건 희 여사를 또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농간질을 했습니다. 최재용이가 이제 평양가서 찍은 사진 중에 안내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이제 옆에 있습니다. 이 여성이 최재용이를 얼감에 기한 꽃뱀 작전에 동원된 여자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최재용이는 북한에 꽃뱀을 통한 뭔가 이제 엮어진 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구심이 있습니다. 자, 국정원은 최재용이 북한을 번질나게 드나들면서 어떤 공작에 농락당했고 어떻게 매수됐는지 그리고 어떤 인물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지 최재영을 주각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최재형이가 만났던 맹경일 부위원장, 맹경일은 현재 사회교류국 그러니까 보이성 이런 부서와 연계해가지고 사실상 북한의 대남 공작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통전부에서 가장 이제 스마트하고 힘이 있고 대남 사업 이런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간부인데, 자이 맹경일급의 간부를 최재형 따위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수술음 없이 지낸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맹경일은 간첩을 만들어 내고 간첩을 파견하는 그런 인간인데 그 맹경일과 같이 최재영이가 같이 함께 있다는 것은 이거 간첩인 겁니다. 간첩. 간첩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놈들이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들 북한에 다니는 많은 인간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엮어 줘 가지고 친북 반대한민국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최재영이가 이제 공작을 하는 과정에 우연히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친척이나 뭐 가족과 엮여진 그런 인맥이 있다고 이제 발견이 됐고 이걸 관계로 이제 대남 공작을 시도하는 그런 기획이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재형이가 김건희 여사의 몰카 공작을 시도한다는 것은 이 목사의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바로 북한의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대남 공작 부서가 최재형에게 이런 시나리오를 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받아 물 것이다 심리적인 여인까지 다 조사하고 계획하고 이 완성을 한 다음에. 작전을 시도한 겁니다 자 여기에 서울의 소리 완전 정신나간 이 영감이 붙어가지고 같이 이제 공모를 했는데 이 서울의 소리는 이제 들러리고 실제로 최재영과 그 뒤에 있는 맹경일이가 몰카 공작의 주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준거 아닙니까 이게 맹경일인 통전부 부위원장이고 대남 공작을 청하라는 자입니다. 이런 자와 최재영이가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게 간첩 만드는 놈하고 간첩 비슷한 놈하고 같이 있는 게 우연한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아무나 뭐 선물 주기 면 봤습니까? 최재영이가 그런 이제 치밀한 공작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거는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 누구도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거절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공직에 있다고 해도, 뭐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나 뭐 이런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고맙다고 뭔가 이제 갖다 주겠다고 하게 되면 아 싫다고 막짤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내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엮어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을 해서, 마치 이제 뭐, 가족의 어떤 선물을 하는 것처럼 전달을 해서, 이거를 뭘 가로 찍어서, 청탁으로 만들어 낸, 김건희 여사가 이제 마치 무슨 디얼백에 무슨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막 받아먹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최재형 특검을 해야 됩니다. 최재형 특검. 왜 최재형 특검이냐 최재형이 뒤에 있는 통전부가 도대체 뭘 기획을 했고 통전부가 어떻게 대남 공작을 실행하고 했는지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서 북한이 벌인 이 공작을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특검의 그 공작의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가해자가 있는데 왜 피해자를 특검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데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이 한때는 문재인이가 선발해가지고 검찰청장으로 처음 나왔을 때는 얼마나 깍듯이 대해줬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때는 막 좋아하다가 결국은 문재인이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적이 돼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다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최재영이는 북한 간첩이다. 그리고 여러 제보가 앞으로 올 겁니다. 이최재영에 대한 북한 내부의 제보를 저희가 받아서 이자를 반드시 구속시켜서 대한민국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가해자 최재용을 특검해야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양 24시는 북한에서 오신 최고위급 탈북복자 리종선 선생의 주장과 이분들의 제보를 종합해서 최재용이란 놈이 얼마나 사악하고 나쁜 놈인지 그리고 이 놈이 벌인 대한민국 파괴 공작이야말로 특검의특검 투꼼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평양 24시를 함께 시청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